네 와서 기다리는 건 여전하구나. 주 원장님은 어떡하고? 선미 있으니까 나도 이제 밤에 줄도 좀 하고 그러려고. 늦바람 부는 거야? 가을 되니까 한 번씩 심란하다. 옛날 그 사랑 영화도 한 번 보고 싶다. 특으로 회 2인분 주세요. 예. 우리 뭐 순한 걸로 한 잔씩 하자. 회도 먹으니까. 그래. 매실 수 있죠? 예. 가을바람이 무섭구나. 현모에 앉혀 향우기가 술을 다 시키고. 어, 술이 뭐 별거냐? 아, 남자들 당연히 마시는 거 여자는 왜 안 돼? 남자가 되면 여자도 되는 거야. 너부터 제발 남녀 차별하지 마. 사람 똑같아. 기어품 똑같이 즐길 자격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막내딸 아니랄까 봐 그냥 따지기 좋아하지. 응. 형, 사장님 내실에 있는 사진 봤어? 정말이야? 똑같은 사진이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보고 곱씹어봐도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야. 우리 하나 정하자. 앞으로 설사 지금 상상하는 일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우리 위상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어? 우리한테 지금 저 시준이 샛별이 틀림없는 우리 핏줄이고 어? 동생이듯이 그런 일이 있다고 위상한 게 그게 말이나 돼? 오히려 더 보듬어야지. 맞아. 형 의지에 달려있어. 형이 괜히 저 미운 오리 새끼 취급 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래? 그럼 됐고. 그래도 혹시 당사자로 밝혀지더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고 누가 됐든 훈연하게 받아들여. 알았어? 근데 아주버님 파스 붙이셨어요? 아, 예. 어디 아프세요? 아, 예, 저기 내가 어제 도끼질 한 100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제 피아노 배달하면서 몸을 단련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장작 한번 패고 도끼 두번 다시 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엑스트라가 그렇게 힘들어? 아, 내가 어제 맡은 배우기 좀 그랬어. 언제 나오는데요? 다 다음 주 수요일이야. 재밌어? 응! 재밌어! 야, 난 체질인가 봐. 그리고 이제 촬영장을 딱 가면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게 난 그 카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근데 엑스트라들은 대사 없지. 난 있었지. 야, 첫 출연에 대사도 있고 벌써 이 예감이 딱 좋아지지 않냐? 어, 뭔데? 저기 하인이 서방님 나가시는 거 못 보았느냐? 그러면 예, 못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왠지 안 냈어? 이거 나야 안 냈지. 근데 그냥 다른 하인이 내는 바람에 수도 없이 찍었네. 나 감독님한테 칭찬 들었다. 이야, 형 대단하다. 안 떨려? 안 떨려. 뭐 힘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냥 신나서 도끼질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자고로 하더니 막 어깨가 둘로 빠지네. 아껴서 그러다 근육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형 얼굴에 그냥 빛이 확 도는 것 같아. 그냥?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는 말 그거 정말인 것 같아요. 형, 이쁜 탤런트들 많지? 아, 이거 당근이지. 야, 근데 야, 결혼한 유부남이 그런 걸 왜 물어봐? 맞죠, 맞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냥 여자들은 안 물어보나. 그런데 그러다 전차람 누나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글쎄, 뭐 지난번에 김모군과 스캔들 한번 딱 나더니 쏙 들어가대. 그래? 어휴, 좀 깼다. 너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보니까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 있지? 오래 살면 부부, 친구처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아유, 어떨 땐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 피차 일반이겠지 뭐. 예, 잠 비우자. 응? 짠. 너 술 아주 세졌다. 너야말로 세졌다 얘. 옛날에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찌르르 하다고 하더니. 밥 장사 몇십 년이야. 벌교에 터잡은 건 언제부터야? 한 20년? 그전엔 뭐 했는데?
부전해도 쉽다.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주사 놓는 거 하고 음식 솜씨 좀 있는 것뿐이잖아. 벌교 전엔 어디서 식당했는데? 엄마랑 같이 진주에서 하다 대전으로 옮기고 많이 떠돌아다녔어. 뭐 사람 살면서 서너 번 안 옮기니? 사람이 살면서 가슴 속에 한두 가지 상처는 있기 마련 아니야? 그렇지. 넌 인생에서 언제 제일 상처가 컸니? 아휴, 난 우리 그 딸년들, 때문에 아주 나 다 골았어. 아휴, 심적으로 한 병씩 타격받을 때마다 몸으로 다 오는 거 있지. 그렇지. 아, 예, 이거, 어? 얘야, 너 이러다 취하겠다. 아유, 얘 술은 취하라고 마시는 거야. 얘 술이 마셔서 배만 부르고 전혀 안 취하면은 벌써 아예 이 지구상에서 벌써 다 없어졌다. 예, 마셔, 마셔, 어? 마셔. 내가 볼 때. 너 진한 사랑 몇 번 했을 것 같아. 아이, 웃지만 말고. 아, 친구한테 못할 말이 뭐 있니? 사랑? 너 사랑을 믿어? 아, 믿지. 우리 딸년들 다 사랑에 목맨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난 사랑은 없고 저 생각하는 거라고는. 오늘 매상은 얼마인가? 어디 다른 음식점 열렸대는데 거기 맛은 어떤가? 그런 것뿐이다. 참, 안 되겠네.